이 버튼을 누르면 오늘 고민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오늘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Save New Setting을 누른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최근 블렌더 프로그램 하면 4.0이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4.0 버전에는 좋은 기능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기존 버전에 사용하던 내 설정과 그리고 내 애드온들이 4.0 버전으로 순순히 따라가질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4.0 버전을 설치하고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위쪽에 로드 블렌더 3.6 세팅 이 버튼을 누르면 오늘 고민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오늘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Save New Setting을 누른다. 그러면 이제부터 맨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하셔야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구독자 까망아리님들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블렌더의 환경 설정과 애드온이 어떤 폴더에 저장되는지 그 경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요. 그 다음 위쪽 주소를 검색하는 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를 쓰고 앱 데이터라고 쓰고 다시 %로 닫아줍니다. 여기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일단 따라해 보세요. 앱 데이터를 쓰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앱 데이터 로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블렌더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고 블렌더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블렌더 버전과 그 다음에 최근에 설치한 4.0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4.0을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보이시죠? 4.0이 이렇게 폴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실행하면 항상 이곳에 블렌더 버전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3.6 폴더에 들어가면 여기에 환경 설정이 컨피그에 들어있고 그 다음 애드온이 스크립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컨피그에 보면 뭐 북마크, 내가 했던 북마크나 아니면 최근 열었던 파일 목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들어가 보면은 애드온이 있죠. 제가 3.6에서는 애드온을 많이 설치를 안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과 애드온은 이 폴더에 있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로는 3.6에 있는 설정과 애드온을 4.0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옮기기 전에 4.0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환경 설정을 가보면 자, 여기 디바이스 세팅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애드온도 설치된 게 요것밖에 없습니다. 자, 요번에 블렌더를 끈 상태에서 3.6에 있는 이 컨피그랑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4.0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블렌더를 켜볼게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가보면 자, 디바이스 설정 다 되어 있죠. 그 다음 애드온에 가봤을 때 오, 요봐요. 이 설정된 지금 애드온들이 쫙 들어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 컨피그랑 스크립트만 복사해도 설정과 애드온을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버전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3.6을 4.0에다 억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려보면 요런 식으로 미싱 스크립트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두 가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요거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 어디 갔어? 그냥 클릭하니까 없어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라져서 좀 당황을 했는데 버전을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 블렌더 키트가 있나요? 자, 블렌더 킷. 요게 아마 버전이 다를 겁니다. 3.6에 있던 버전이기 때문에 요걸 활성화를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뜹니다. 이거는 버전이 안 맞기 때문에 뜨는 에러고요. 요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애드온에서 이 삼각형을 눌러가지고 리무브,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애드온을 다시 최신 버전으로 검색해서 다운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블렌더 키트 같은 경우는 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요거를 아마 껐다 켜보면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애드온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웨이팅 데몬이 뜨고, 아 뜨죠. 이렇게 업데이트 나우, 지금 이 블렌더 키트를 업데이트 할 거냐,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리스타트를 하면 된대요. 누르면은 끄고, 아 이걸 내가 켜줘야 되네. 다시 키면은, 자 되라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애드온이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삭제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주 간단하게 이 앱데이터에 들어가서 기존 버전에 있는 컨피그와 스크립트를 복사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설정과 애드온의 위치만 알면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앱데이터 퍼센트,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는데요. 요거야 뭐 그냥 오늘 영상 소개하는 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랑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댓글에 남겨준 질문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요렇게 피드백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살짝살짝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